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라도 대접을 좀 드리려고 정말 음료 준비했습니다. 정말 배려심이 크십니다. 퇴근 인사하고 한참 동안 서있어가지고 예. 목이 좀 칼칼하고 못 말랐거든요. 드시기 전에 저희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 뭐 써있었군요. 예. 내가 물이라면 나에게 가장 기름 같은 것은? 아, 제가요 의사가 기름진 음식 먹지 마라 경고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금지당했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름 같은 것은 기름진 음식이네. 새롭게 정치 신인으로서 도전하시게 되신 건데 예. 어떠세요? 정치를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 실물 경제 경험 있는 거를 좀 잘 살려달라 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이런 거 만드는데 좀 거들면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의미는 있겠다 저 근데 회사에 뭐 마지막에 뭐 사장했다고 그래서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저 완전히 저 생촌놈 출신이에요 저 지리산 산골 경남 산청 자연입니다 찍는 곳이요? 네 그런데 중학교까지 졸업했어요 홍대 후보 칭찬을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한정민 후보 젊고 손잡아보면 네? 온기 있고 뭐 같이 말 건네보면 말 통하는 것 같고 예. 그랬고요 이준수 후보는 뭐 이제 정치는 저보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스킬 이런 거는 제가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 마지막으로 그 이행시 화 화성의 동탄 시민 여러분 성 성공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젊은 유권자들이 먼저 챙기시는 모습 너무 예.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카스 고르겠습니다 마카스 자 나의 피로 회복제는 무엇이냐 심리 IC에 가서 출근 인사 하면 좋더라고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차가 나갑니다 그럼 저 운전자분들의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면 사실 재미있어요. 그리운 일상이 있으세요? 그 요새 하다가 주말에 공원에서 회사 동기를 만났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네. 일하던 시간이 솔직히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일하던 시간이 그리울 정도로 네. 회사 동료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선거 끝나고 소주나 한잔 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인 공영훈, 이준석 후보 이건 좀 부럽다.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커리어도 사실 부럽습니다. 자산이 100 100억이고 20억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세 사는 직장인이거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 스피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시민들께 잘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도 네. 그것도 부럽고요. 그래도 이건 내가 낫다. 동탄에서의 삶을 겪어본 것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10년간 네. 살아왔고 네. 롯데백화점 생겼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고 택시 안 잡혀서 1시간 동안 떨어도 봤고 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좋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구로 이행시 하고 싶은데 경기로 할까요? 화성으로 할까요? 경기로 하겠습니다. 경기, 네. 경. 경기도 진짜 힘듭니다. 기. 그래도 기운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향껏 하나 골라주시면 그럼 쌍화차를 뭐 뜯어야 되나요? 예, 요즘 핫한 뉴트로 음식 MG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 모습을 그냥 목이 아파서 고른 건데 요즘 지역구선거 빡세게 하면 진짜 그 목부터 나가고요 그다음에 몸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만성피로 옵니다 제가 지역구선거 할 때마다 험지를 뜯다 보니까 이기는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 빡세죠 젊은이잖아요 네. 여기 와보시니까 여기 지역구 출마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한계동에 출마하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데 송탄은 미래에 뭘 할 것이냐 해갖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선거 메시지를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송탄이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어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나오신 후보들이 되게 다 화려한 스펙이시잖아요. 다른 후보들한테 이건 좀 부럽다 각각 있으신가요?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 어쨌든 경영진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러면 굉장한 처세술이 있는 분일 거라 생각해요.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자주 거리에 마주치진 못했지만은 41살인데 한국나라에서 그때 정치에 투신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용기거든요. 그러면 이 두 후보보다 내가 이건 훨씬 낫다 하는 점? 민주당이 잘 되면은 이재명 방탄할 거고 국민의힘이 잘 되면은 아마 김건희 여사 방탄할 거고 네. 양당이 방탄할 때에서는 동탄하겠다 이렇게 농담수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민간 이준석의 꿈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은 지난 2년은 계속 힘들었어요. 전 국민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는 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고 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왜 싸우냐 그러고 결국에는 대중정치를 넘어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원내정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이고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 끝나면 국회 가서 일해야죠. 그게 제 꿈입니다.